수요일날. 아니 되게 오래 쉬네. 저기 언니 타이레트랑 맛있는 거 있나요? 한편 먹어볼래요? 난 뭐 안 먹어도 돼 지금. 저 오늘 어떻게 지금 어떻게 된 건지 상황 설명을 좀 해주세요. 그러니까요. 내 높일 거지. N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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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o. 파드 프랑스. 내가 말할래. 얘가 스콘 먹으러 가지고 진짜 한 달 전부터 노래를 불렀는데 땡스기빙이어서 내일까지 쉰대요. 아 오늘까지 쉬는구나. 근데 그것도 안 알아보고 그냥 버스를 타고. 그냥 안 알아봐요. 전화 안 해봤잖아요. 아니 전화 안 봐요. 우리 버스 기다리면서 전화를 해봤잖아요. 이제 어디 갈지 모르겠네. 어디 가야 진짜. 그냥 스콘 좀 먹어보고 싶었는데 그놈의 스콘. 야바? 아 오늘 날씨 좋다. 얘가 첫째, 얘가 둘째. 이거 봐요. 그 삼성 블로그 본 사람 있어요? 나는 보는데. 요즘 맨날 막 먹는 것만 찍는다고 사람들이. 아 먹는 게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일인데. 그러니까 너처럼 다 생각해주면 좋은데 이제 이 블로그 보는 사람들은 뭔가 좀 막 신선한 걸 원하는 거지 뭔가. 나는 삼성 그 음식 하는 블로그 제일 재밌어요. 매일 추천해 주이소. 바삭한 오리. 바삭한. 크리스피다. 와가지고 난 그거 왜 뚜껑이 열었냐고. 오늘은 그 지난번에 그 다리 다친 애 있죠?
그 친구가 이제 곧 생일인데 친구들끼리 한번 다 같이 모이기로 했어요. 그래서 오늘 깜짝 파티를 하려고 그 친구를 제외한 4명이 먼저 만나서 작당 모의를 할 예정인데 케이크는 제가 샀어요. 근데 케이크가 너무 커서 이걸 어떻게 몰래 가져가서 몰래 생일초를 켜주고 깜짝 생일 파티를 해줄지 좀 고민이 되는데 일단은 그 친구한테는 6시 반에 만나자고 했는데 저희는 6시에 만날 거예요. 6시에 만나서 카드 쓰고 미리 식당 가서 약간 물밑 작업 좀 해놓고 최대한 한번 깜짝 놀래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건데 더럽게 큽니다. 제 손도 그렇게 작은 편은 아닌데 제 손의 4배 제 손보다 더 두꺼운 케이크예요. 그래서 이걸 들고 가는 것도 일인데 이걸 몰래 또 들고 가야 돼요. 안 보이게 도전해 보겠습니다. 거울에 저 비춰요? 그러니까 근데 너무 다 비춰. 영화를 비한다고 하지 않나? 너무 맛있어. 아이고, 좋아. 한국은 이렇게 안 먹어. 난 이런 것도 좋은 것 같아. 한국은. 5달, 6달 걸린대. 먹고 가서 걱정. 화장실이나 나 한쪽 손에만 장갑 끼고 오늘은 생일 파티 미션 석세스 유방.